성경을 공부할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에스라 3장에서 4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재건 세대는 먼저 제사장 나라의 제사 회복으로부터 그들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70년 만에 남유다로 귀환한 이들은 귀환 공동체, 재건 세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져 내린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는 중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7월을 맞아 모두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귀환 공동체는 아직 성전의 지대도 놓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속죄 제사를 제외한 모든 제사를 완전하게 회복시킵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매월 초하루의 제사, 모든 절기, 곧 모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 등 제사장 나라의 모든 제사가 회복됩니다. 단 속죄 제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성소, 지성소 등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재건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 없어진 지 약 50년 만에 성전 재건에 착수합니다. 드디어 귀한 공동체가 성전 재건을 위한 공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성전 재건을 위한 기술자와 자재들이 확보되고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는 BC 586년 바벨론 제국의 군인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 없어진 지 약 5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성전 재건 기공식에는 노래소리와 통곡소리가 함께 울려 퍼집니다. 드디어 성전 재건 기공식이 열립니다. 다윗의 규례대로 성전 재건 기공식을 치르기에는 악기도 찬양대도 실력도 부족했으나 최선을 다해 행사를 진행합니다. 때문에 옛 성전과 제사를 기억하는 노인들은 대성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노래소리가 온 예루살렘에 울려 퍼질 때 통곡의 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귀한 공동체는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재건 동참 요구를 거절합니다. 성전 재건을 위한 기공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 공사에 들어가자 사마리아인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 제국의 이주 정책으로 이미 혼혈 민족이 되었고 혼합 신앙에 물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귀한 공동체의 정착을 견제하기 위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말했던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사마리아인들의 합류를 거부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사마리아인들은 뇌물과 고소장으로 재건 공동체의 정착을 꾸준히 방해합니다. 귀한 공동체가 사마리아인들의 요구를 거부하자 사마리아인들은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 재건 계획을 막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 관리들까지 이용해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입니다. 공사 중단과 관련하여 에스라는 그 원인을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즉 대적자들의 방해라고 기록합니다. 이에 반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귀한 공동체의 무뎌진 신앙의 원인을 두고 신앙 회복을 독려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266일 에스라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에스라 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왕 에사랏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이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수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로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